이 정장은 제가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개그도 너무 사랑하지만 언젠간 정장을 꼭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개그를 하면서 저는 배우고 있었어요. 계속. 예전부터 계속. 그래서 뭐 아예 그냥 밑바닥 일부터 돈한푼 받지 않고 우리 동생한테 찾아가서 나 가르쳐 달라. 그래서 개그 회의 끝나고 배우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저한테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개그보다 이게 더 크게 차지를 해서 과감하게 이거를 잠시 접고 저는 해야 되게 되겠다. 멋있었어요. PD님한테 그 당시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PD님한테 가더니 저 이제 개그를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. PD님이 뭐게 무슨 소리야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개그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이제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PD님도 그래 그 개그보다 좋아하는 일 있으면 가라. 그 길을 가는 게 맞아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테일러가 됐는데 뭔가 되게 그래 딱 그 맞아떨어져요. 뭔가 진짜 그 옷을 만드는 사람 같지 않나요 이제 제법? 지금 옷 입고 제법 있는 잘하네요 아주. 강한서 씨 옷뿐이 아니고 두분 옷을 다 네, 맞춰주신 이것도 완서 씨가 맞춰준 셔츠, 자켓, 뭐 바지. 근데 본인이 입은 게더 비싼 것 같아. 잘 보시네요. 왜냐면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보단 조금 저런 걸로 했지만 이 친구가 잘 보시네요. 아니 어떻게 한 벌?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이게 지금 저희 코디네이터가 준 옷을 입긴 했지만 바지를 스키니진을 입으셨어요. 오늘. 아니 근데 찡겨 죽겠어요 지금.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 요즘 핏입니다. 이게 괜찮아? 안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. 아니 이렇게 아니 좀나 비싼 거안 입어요. 딱 봐도 여기가 이제 바지 통이 좀 슬림하시고 기장도 이제 이렇게 발목까지 이탈리안 스타일로 딱 입으신 건데 아주 굿 코디예요. 아니 저도 이런 거 한번 입고 싶은데. 아 그러면은 오세요. 정가로. 정가로. 정가로 10원 한 장 안 빼드리고. 농담이시고.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말 멋있게 한번. 더블 슈트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? 그럼요. 그래? 딱 봐도 지금 콤비 오늘 룩을 입으셨는데 더블스는 약간 좀, 좀 중요한 자리 내가 좀 남자답게 보이고 싶은 또 이런 스타일 있거든요. 선배 근데 보조개가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땡땡이로 가는 건 어떨까요? 그래서 너무 넥타이를 땡땡이로 하셨는데 이쁘네요.